여금 보홀철 보정당 자강왕궁 15년 인내여병제의정 세정강이 자도량 일자부지 병유년 인자명선우도 중정예하께서 상을 옮각 대조사님 전에 헌양을 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계면연 수륙 영산대제 및 생전예수제를 봉행하겠습니다. 오늘 의식은 김진철 책임부전스님의 집정가 천태연합합창단의 음성공양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삼기의례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월온각 대조사님 법어봉독이 있겠습니다. 상월온각 대조사 법어 실상은 무상이고 묘법은 무생이며 연화는 무염이다. 무상으로 체를 삼고 무생에 안주하여 무염으로 생활하면 그것이 곧 무상보리요 무예해탈이며 무한생명의 자체구현이다. 일심이 상청정하면 처처의 연화계니라. 종정예하께서 법어를 내리시겠습니다. 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법어 무량겁전 정각을 이루시고 영산에 상주하사 법을 설하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오. 맑은 법음에 다생의 제업을 싣고 음행번뇌를 소멸하여지이다. 지방의 산부님께 공양 올리며 육도 만명에 널리 법실을 베풀어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크나큰 공덕과 인연으로 동참한 일체 영가와 유주무주 고헌들의 심성이 맑고 밝아지며 만생명이 제법 실상의 모법을 깨달아 큰 지혜를 성취하고 부처님을 칭견하여 법락을 누리소서. 사부대중들이여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며 세계 평화와 국태 민안을 모두의 영원으로 모아 대립과 갈등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화합과 평화의 길에 들기를 지극한 정성 기도하며 성불의 길 심차게 정진하라. 다음은 박덕수 총무원장 스님께서 봉행사를 하시겠습니다. 봉행사 오곡백화 무르익어 가는 풍성한 계절에 호국불교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이어 세계 인류 평화와 국태민안을 발언하는 수륙영산대제 및 생전내수제를 사흘간 지극한 정성으로 봉행하니 정토도량 구인사의 심상계곡 무한한 환희심으로 충만합니다. 이 장엄한 입제를 내려 증명해 주신 종정리학께 두 손 모아 정례를 올립니다. 영산대제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 영축산에서 백천억의 중생을 제도하신 8만의 보살들과 1만 2천의 아라한 등 수많은 청법대중이 모인 가운데 법화경을 설법하시던 그 장중한 광경을 재현한 의식입니다. 법화경을 소위 경전으로 삼는 천태불자들에게는 참으로 가슴 벅찬 장면이며 경건하고 장엄하게 봉행하는 제 의식은 영산회상의 공덕으로 모든 중생을 열반으로 인도하는 최상의 공덕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천태종은 이 장엄하고 거룩한 전통을 여법하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일찍이 상월론각 대조사님께서도 불교 의식과 의식의 중요성과 전통을 강조하시어 범음 범패승을 양성하고 본종단의 풍토에 맞게 계승 발전시켰습니다. 삼세제불이 증명하시는 제의 공덕은 현생의 불자에게 소원 성취는 물론이요 선망 부모 조상을 좋은 세상으로 인도해 줍니다. 영산제의 수의 동참한 인연 공덕으로 자손들은 아픈 병이 낫고 좋은 몸을 얻게 되며 사업이 어려운 분은 귀인의 조력으로 사업이 번창합니다. 자식들의 절망은 삶을 희망의 삶으로 자신의 괴로운 삶은 행복의 삶으로 변화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부처님의 가피력을 몸소 실감하는 신도님들이 환희와 감동을 많이 전해 주었습니다. 이럴 듯 구인사 영산제가 보여준 가피력은 실제 수없이 많은 영험담으로서 그 공덕을 더욱 깊이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서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영산제에 더욱 깊은 신심과 환희로서 봉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제 의식을 여법하게 준비해 주신 천태범은 범패 보존의 오산단 스님들과 관계자 여러분, 아울러 최상의 장엄으로 도량을 가꾸어 주신 불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파라오건된 대한민국의 국운이 날로 융성하여 남북의 평화통일과 경제발전을 이루시고 세계 평화가 구현되기를 바란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이시며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축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셔서 축사를 해 주실 계획이었지만은 갑작스런 일정으로 참석하시지 못하고 제가 간략하게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사 만물의 결실이 연거는 풍요로운 계절에 대한불교 천태종이 총본산 구인사에서 봉행하는 수륙 영산대제 및 생전 예수제 봉행을 축하드립니다. 만중생의 평안과 국가의 번영 그리고 인류 평화를 기원하는 천태종의 수륙 영산대제 및 생전 예수제가 중생계의 모든 고통을 소멸하고 극락정토가 이어지는 공덕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뜻깊은 제의식을 준비하신 대한불교 천태종 종종 도용 큰스님과 총무원장 덕수스님 그리고 함께하신 모든 사부대중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이 여법한 의식에 동참한 모든 불자의 공덕이 무량하기를 바랍니다. 2023년 9월 7일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장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합장 예,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부회장이시며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이신 상진스님께서 오늘 이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저 멀리 제주도에서 첫 비행기 타고 오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스님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백산 구봉팔문 연화성지 구인사에서 이처럼 성대하고 여법하게 수륙 영산대제와 생전 예수 시황 생칠제가 봉행되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인사는 천태종의 중창조이신 상월원각 대조사께서 억조창생 구제중생의 큰 원력을 세우시고 직등굴로 얽혀 만든 상간초암에서 뼈를 깎는 수행정진으로 대도를 통해 500여년간의 음물되었던 천태종을 이 땅에 다시 중창시켜 역사적인 도량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유서 깊은 도량에서 무중생의 모든 제업을 말끔히 소멸하고 미리 쌓은 공덕을 청정공덕의 행을 닦아 삼계고해를 벗어나는 수륙영산대제와 생전예수 생칠제를 봉행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천태종은 사부대중이 추경야선에 매진하며 우리 생활과 가까운 곳에서 겨우침을 전하는 외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를 실천해왔고 특히 천태예술대전 삼해양놀이, 범원범패 보존연구회 등 우리 민족 전통의 정신문화를 계승하여
국민들의 문화의식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따라서 박복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18가지 재해를 면하여 삼생에 부게 하고 길상하여 여의고자 예수제 봉행은 우리 불교 문화의 옛 전통을 되살리고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요익의 중생의 길한 행보이자 중생구제 실천의 향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천황통의에 따르면 예수제가 처음 행해진 것은 과거 인도의 빈바사라왕이 총 59차례의 예수시왕 생칠제를 올리는 모범을 중생들에게 보이며 교화하여 도솔천에 태어나 수다원 과를 얻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불설수생경, 승망경 등 여러 경전에 예수제가 설행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고 우리나라도 고려시대에 간행된 예수시왕 생칠경에 근거하여 그 역사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제의 높은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오늘 봉행을 통해 더욱 깊이 조명되고 널리 드러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전에 예수제를 모시는 공덕은 봄에 하늘의 씨앗을 뿌려 가을에 수많은 곡식을 거두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수륙영산대제와 생전예수시왕 생칠제 설행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전태종이 한국불교 발전의 한 동력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다음은 오늘 행사를 축하하는 축가가 있겠습니다. 곡목은 법화경 서품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여드네
다음은 관음 정진이 있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의 인연공덕으로 세계 인류 평화와 대한민국의 구국융창을 기원하면서 다 함께 힘차게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정예하께서 법상에서 하상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황변지의 청정도 안지영도이어서 형역과 불렁긴. 다음은 오늘 우리들의 염원을 모아 조진덕 감사 원장 스님께서 부처님 전에 발언문을 올리겠습니다. 발언문 대자 대비로 일체 중생을 제도하시는 거룩하신 부처님, 오늘 대한불교 천태종 사부대중이 구인사 청정도량의 영산해상의 거룩한 법석을 장엄하고 우주법계의 평화와 구류중생의 행복을 발언하며 수륙영산대제와 생전예수제를 설행하오니 이 거룩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이 지혜와 복덕을 구족하여 무상보리를 증득하게 하시옵고
영겁의 인연에 따라 수의 동참한 발원 제자 모두가 다곱생의 악업을 소멸하고 미래세의 인원을 청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 중생의 미혹이 끝이 없어서 악업의 윤회도 다함이 없나니 오늘의 이 장엄한 수륙영산대제와 생전예수제가 무상의 복덕이 되어서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하게 하시고 일체 선망부모가 극락왕생하게 하소서. 저희가 일심으로 거듭 발원하옵나니 오늘의 이 청정한 인연 공덕이 천태종도 모두의 행복으로 이어지고 사회의 안녕과 국가 번영을 성취하고 인류의 평화와 행복으로 해양하도록 두루가피하여 주시옵소서. 나무의 서가모니해볼 나무의 관세음보살 나무의 상월원각 대조사. 끝으로 사홍서원을 올리겠습니다.